황희성님께서 오랜만에 오셨다고 그때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시노팩스 봐드리겠습니다. 네. 3,061원에 10%. 시노팩스가 지금 3,050원입니다.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네요. 근데 그래도 최근인가? 아니에요. 아, 잠깐 61원이면 이거 뭐 매수를 좀 더 하셔서 네. 이렇게 맞춰진 거군요. 아, 그런 건 아니고 지난해부터 네. 길게 좀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응 방법이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.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안 해주셔가지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전문가님, 이 황희성님의 시노팩스 이거는 어떠한 전략이 유효할까요? 이거예요. 여기 지금 여기 이게 랭킹쇼죠. 이거 실시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 돈 주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거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.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컨디션 안 좋다라고 하면 또 이건 진행자하고 유창호가 또 유창호 진행자가 슬퍼할 수도 있는데 많이 슬퍼하세요. 얼굴 못 볼 수도 있으니까. 자, 여러분 시노팩스를 보면 모든 이동평균선이 밑에 깔려있고 이분은 장기로 갖고 있었다고 했죠. 이거 더 사야지 될 수 있는 주식, 더 사도 되는 주식. 이게 바로 이종복이가 얘기하는 이제 각이 돌아섰다 이러는 거예요. 다만 여기에 엄청난 거래가 있고 여기는 거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3,400원 이상 세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. 지금 당장은. 그렇지만 이 주식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. 예를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0억 적자에서 50억 흑자로 돌아섰고 2022년 기준에 129억. 근데 연간 컨센서스는 안 나와요. 이렇게 소형주들은 원래 상장기업 분석에서 잘 안 하거든요. 그러면 뉴스 분석을 해야 돼요. 이 주식이 지금 수처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은 미래 지향이고 혈액투석기가 이제 매출이 나올 수도 있어요. 혈액투석기. 이런 주식은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한 거 보상받으려면 만약에 얘가 약간 흔들린다. 2,900원대로. 이건 추가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. 추가 매수. 이제 돌아선 거예요. 대신 또 추가 매수했으면 3,500원 언저리에서는 꼭 절반을 팔고 아마 이 주식은 나중에 이종복 전문가한테 진단받아서 도움받았습니다. 이거 와야지 될 주식이다. 이런 식으로. 이종복은 종목 진단을 할 때 눈빛, 말투 진짜 다 달라요, 여러분. 여기까지 허웠습니다.